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융자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퀸텟 모기지 대표,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장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는 길이 굉장히 붐볐나 봐요. 갑자기 저 날씨가 좋고, 네.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나 봐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운타운 쪽에 너무 네. 길이 막혀서 예 오늘 네. 저 간신히 시간 맞추면은 예 방송 네. 잘못할 뻔했네요. 생방송의 묘미가 그런 거죠. 네. 예.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융자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까지 다 네, 이 모기지 회사와 또 부동산 회사를 다 운영하시는 토니장 사장이시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6월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용자 시장 동향이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예. 뭐 저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다 느끼고 있듯이 이 아직도 지금 주택 시장은 예, 상당히 지금 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한 이틀 전에 예, 저 타이틀 컴퍼니에서 그 현재 그 마켓 그 저 컴퍼리전 리포트를 하나 받았는데 네. 상당히 그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예, 오늘 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쉐어해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궁금해지네요. 예, 지금 현재 그 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에서 예, 저한테 이제 그 보내온 건데 지금 현재 5월 달 그러니까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네. 네, 그리고 또 현재 2015년 5월까지 year to date 그다음에 2014년 year to date를 그 몇몇 그 시리별로 네. 예, 좀 이렇게 비교한 게 있는데 저 역시 예, 저 고객분들 모시고 이렇게 예,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다 보면은 요즘 얼마 전부터 느낀 건데 그 특히 지금 그 이스트 사이드 예, 벨뷰 쪽 흔히 말하는 메다이나 예로 포인트 네. 예 헌츠 포인트 이런 지역은 클라이드 힐이라든지 정말 미국에서 그 탑10 안에 들어가는 저 이제 그 시리들인데 부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빌 게이츠부터 뭐 폴 알렌, 스티브 발머 예,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프라이스들이 그쪽에 뭐 저 어라운드 뭐 3밀리언, 2밀리언, 4밀리언 뭐 집집마다 10밀리언 있지만 한 두 달 전부터 프라이스가 네. 리스팅된 프라이스보다 조금씩 내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예.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나 하고 봤었는데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보면은 작년 2014년 5월 죄송합니다. 2015년 5월만 비교했을 때는 가격 면에서는 37%가 떨어졌어요. 오, 어쩐 저도 이 리포트를 보고 이게 웬일인가? 예. 이게 35월만 비교했을 때는 37%고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그 저 1월부터 5월까지를 비교했을 때는 6% 정도가 내려간 걸로 네. 이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그 고가의 주택에 있어서는 조금 그 가격이 그 내려오고 있는 듯한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주 비싼 집들은 이제 진정세로 들어갔군요. 진정세가 아니라 예, 네. 가격이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리포트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37%라는 게 이게 상당히 그렇죠. 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또 저 5월입니다. 5월 같은 경우에 그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어번에서 어번 쪽에. 예, 동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그죠? 피얼롯보다 위쪽이죠. 플레밍가이저 공원도 있죠. 국립공원. 그런 저 아, 동네 같은 경우는 무려 58%가 증가를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 작년 2014년 그쪽의 가격대가 33만 3,950이었는데 지금 올 2015년 5월에는 52만 7,175불.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58%. 그러니까 네, 이 리포트를 네. 가만 보면 이 지금 한 30만 대, 40만, 50만 이런 수준은 상당히 아직도 네. 많이 저 활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스트 사이드지만 그 벨뷰, 애드레스를 가진 벨뷰를 전체로 봤을 때는 벨뷰 같은 경우는 예, 32%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만 3천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불이 넘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이제 그 저희들 또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또 우리 라디오 한국도 있고 한데 페더러웨이 네. 그냥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페더러웨이 같은 경우는 17%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예. 그러니까 25만 9,500에서 한 30만 4천. 예, 17% 정도 no. 예, 증가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015년 5월까지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그 벨뷰 옆이죠. 그 뉴캐슬이라는 저 동네가 있습니다. 저도 좋은 동네죠. 예, 뉴캐슬. 뉴캐슬이 26%. 반면에 가장 많이 하락된 시리는 카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폴 시리 가는 레드몬드 네. 안쪽 네. 예. 카네이션이 한 24% 떨어진 예. 거죠. 떨어진 겁니다. 예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쭉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가의 주택은 조금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30에서 50, 60이 경우는 아직도 사실은 매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현재 킹카운티 같은 경우는 매물이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5, 6개월 정도는 인벤토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개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시애틀 다운타운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의 그 하이텍 관련 분야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도 지금 오피스를 그쪽에 확장하고 있고 구글도 역시 또 확장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트위터 네. 그다음에 드롭박스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애틀 그 다운타운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시애틀 다운타운 그러니까 그 파이오니어 스퀘어나 벨타운이나 그 근처에서 한 40만 불 정도 페이를 하면은 원 베드룸 칸도 네. 원베드룸 칸도에 이제 뭐죠 원베드 한 40에 45만 정도. 40에 45만 불에 원베드룸 칸도 밖에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스퀘어 피트로 네. 제가 그 예 진로에서 놓은 건데 세상에. 한 450불 정도 됩니다. 평당이. 이게 네. 보통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다운타운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 벨뷰 중심으로 가격대가 너무 또 오르다 보니까 그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리누드라든지 네. 에버렛 그 정도 가면은 똑같은 가격으로 뭐 3 베드룸은 전혀 문제 없고 예 4 베드룸 네. 예 정도 살 수가 있어서 그쪽 외곽 지역으로 조금씩 그 찾는 그러니까 이스트 사이드는 렌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예 렌턴 정도 그 다음에 어번 켄트 그쪽으로 상당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아주 원래 그 비싼 고가의 집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예, 중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집들은 오르고 있다, 많이.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네. 융자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융자 시장 마찬가지로, 예, 지금 주택 시장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고, 저 소견으로는
뭐 지금 시애틀이 잡 구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네,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렌털 프로퍼티 네. 예. 이런 그 임대 주택이나 임대 빌딩 이걸 하기가 가장 좋은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지금 그 APM이라는 회사에서 그 리서치를 해서 했는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돈이 있고 하면은 아직도 그런 그 렌털 프로퍼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혀 그 나쁜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자꾸 지금 고용 시장이 네. 너무 지금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은 들어오는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이제 예, 이러니까 지금쯤 그러니까 집을 사서 렌트를 하는 비즈니스가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것도 좋고 네. 예, 아파트먼트 물론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이 경제라는 게 또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뭐 내년 정도까지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내년 정도까지는 시애틀은 충분히 지금 이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그 근본적인 네.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오름세입니다. 네. 예, 뭐 전문가의 거의 80% 이상이 이번 9월 달에는 이자를 저 페드에서 올릴 것이다. 예, 벌써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모기지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같은 경우는 제가 노무 잠깐 보니까 한 4% 정도. 네. 그다음에 15년 같은 경우는 한 3.25. 근데 지금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게 조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30년 4%, 15년 3.25 같으면은 거의 5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자가 빨리 이제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는 분명히 모든 분들이 이제 또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오르기 전에 혹시 구입을 원하시면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주 또 최적의 그 때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부동산.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모처럼 나오시는데 또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이자율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그 주택 그 이런 이자율이 아니라 이제 쉽게 하면 이제 프라임이 이제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교문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커머셜 론, 특히 SBA 론. 예, SBA 론은 뭐 거의 다 그 프라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프라임이 이제 3.25인데 네. 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음흠. 오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오를 수 있고 자동차 융자도 오를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상업 융자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만약에 이 4%대에서 이자를 유지하다가 예, 그 기사에서는 뭐 한 6% 그런데 저 견해로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4.5 이상 정도는 이제 곧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 페이먼트가 만약에 뭐 한 40만 불 정도로 기준을 하다가 이게 0.51%만 올라도 그 만트리 페이먼트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좀 비관 론자들은 이게 현재 지금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올랐을 경우에는 네. 또 예전처럼 페이먼트를 못하고 아하. 이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조금 예, 가능성은 있죠. 예, 비관적인 예, 네.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혹시 그 변동이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변동이라면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5년이나 7년짜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첫 5년 동안은 이자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5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주로 매 1년마다 변동하는 이자로 바뀌는데 네.
지금까지 5년이나 7년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듀가 지나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5년짜리를 융자를 했으면 2014가 듀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재융자를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은 오히려 페이먼트는 많이 내려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인덱스 자체가 아주 그 기준치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페이먼트가 예를 들어서 한 1200불 하다가 내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페이먼트는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거의 뭐 이자를 올린다고 공공연하게 올려도 뭐 이제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변동 이자를 고정시켜두는 그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네. 이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을 처음에 뭐 부동산 사실 때나 이럴 때는 이 고정 이자율로 할 것이냐, 변동 이자율로 할 것이냐 조금 갈등도 생기는데요. 어떤 그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내가 이 집에서 분명히 이제 한 5년 정도만 살다가 네. 아니면 7년 정도 이제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큰 또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또 아니면 이 집을 팔아서 또 다른 데로 간다 어떤 그런 특별한 그 플랜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한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곧 50년 이래로 네. 그 이자율이 최저이기 때문에 30년 고정으로 해두시는 게 네. 아주 마음도 편하시고 예, 이게 뭐 30년 동안 이자가 꼼짝 안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30년 고정이나 아니면은 빨리 원금 상환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15년 고정을 하시는 게 예,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변동 이자율을 택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방금 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anyway 첫 5년, 첫 7년 동안 이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그러나 상한 그 기한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누기 30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로 5년이나 7년이 30년 고정보다는 이자율이 0.375 많은 경우는 0.5 정도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페이먼트가 그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30년 고정 이자율을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든지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예, 5년이나 7년짜리로 예, 하시면은 예, 융자를 저 아주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한 5년이나 6년 사이로 다른 분한테 이제 그 부동산을 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변동 이자율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파는 거 역시 그 이제 돈을 갚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저 경우가 확실할 경우. 예. 어떤 분은 뭐 3년짜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예, 좀 드뭅니다. 3년은 네. 뭐 너무 3년 후에는 이자를 이게 분명히 재융자를 하든지 네, 예, 네. 뭐 요즘처럼 계속 이자가 오래 수준 낮은 이자 수준으로 유지해 와서 그 페이먼트가 더 뭐 떨어지고 해서 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위험하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 9월 넘어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고정 이자율로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교과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뭐 계속 계신다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앞으로 이 집을 뭐 1, 2년 안에 처리할 것이라면은 굳이 그 재융자를
그렇게. 네. 왜냐하면 재용자 할 때 역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 비용을 생각하시고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1, 2년 안에 파신다면은 뭐 그냥 계시다가 오히려 그 돈을 그냥 원금 상환으로 네. 뭐 200불이나 200불, 뭐 100불이면 100불,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 지금 예, 얘기 드렸듯이 현재로는 9월, 10월, 그거 네. 역시 또 가봐야 알겠지만 네.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예. 80% 이상의 전문가가 9월, 10월 달에 예, 이제 이자를 올릴 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 신흥국에서는 벌써 많은 지금 달러가 지금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오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집 그 주택 그 시가들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그 집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예 아니면 또 다운페이를 조금 하셔서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모기지 인슈런스가 그 빌린 그 모기지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게 상당한 그 또 저 포션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150불, 어떤 분은 230불. 그것 역시 지금 요런 기회에 한번 좀 페이퍼를 보시고 뭐 이제 내 집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뭐 질로나 트룰리아나 뭐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뭐 전혀 뭐 돈 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대략의 가격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기지 비율을 계산하시고 주로 그 에코티가 20% 정도 아니면 21%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에코티가 10%만 있어도 네. 아니면은 크레딧이 좋고 다 좋은 경우에는 에코티가 5%만 있어도 모기지 인슈런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네. 그 대신에 이자는 조금 한 0.2 정도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예. 한 번쯤 현재 모기지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예, 그 저 서류를 한 번쯤 보시는 게 지금 아주 right on time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 뭐 제 경우 같으면 10여 년 전에 집 살 때 6.5%로 이렇게 이자가. 아유. 예. 그런데 네. 이제 요즘은 4%대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용자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재용자를 받는 게 좋은가요? 이제 뭐 흔히 그냥 rule of thumbs 하잖아요. 그냥 뭐 흔히 얘기할 때는 뭐 한 1% 정도 네. 이자 차이가 나야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그 대략적인 그거고 요즘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제 손님 같은 경우도 예 다음 주에 또 이제 클로징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내가 비용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고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예, 한 4년 전에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5년으로 바꾸시는데, 현재 이자를 그분이 한 3.9로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제 15년으로 하면서 이제 뭐, 지금 3.5나 3.4나 이렇게 네. 하는데, 비용 하나도 없이, 예. 만약에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가 그 기한도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페이먼트 30년 고정은 잘 아시겠지만 첫 한 6, 7년은 거의 이자 포션만 페이하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이 조금 작죠. 그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게 15년 고정으로 바뀔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예, 원금 상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비용을 재용자하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자도 내리고 원금 상환도 빨리 하고 기한도 줄일 수 있다면은 네. 꼭 내가 이자율이 1%가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용자 혜택을 그렇군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네. 그
이제 융자 하시는 전문가들에게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융자 정보, 부동산 정보 함께 들으셨는데요. 퀸텐 모기지 대표,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이신 토니 장 사장의 도움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의는요, 206-719-3502, 206-719-350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오후에 싱싱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